고집도 세고 인복도 없고 일부 종사도 못하고 아빠는 아빠는 갑이어야 돼. 네? 내가 갑이어야 된다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독선적이야. 그리고 뭔 이렇게 주변이 시끄럽고 말들이 많고 구설수가 많아. 그래서 죽겠습니다. 근데 그 구설수를 사람이 살면서 구설수는 어찌 없냐 그래. 네. 근데 구설수가 많은 데 비해서 뭐 그렇게 소심해 남자가?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소심하고 쫀쫀하고 아주 삶이 그닥 평탄치는 않았어요. 살아오면서 고력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어. 일부 종사도 못해. 헤어졌죠 와이프하고. 못 살아요. 옆에 사람을 못 둬요. 성격이 많이 외로운데요. 외로우면 뭐해. 외로우면 잘해야지. 외로운데 독선적이고 아주 무슨 한마디만 하면 그거 가지고 혼자 꽝 해가지고 그거 갖고 사람을 들들 볶아요. 아빠는 밴댕이 소갈딱질한다. 소갈머리가. 그러다 보니 뭐라고 누구 주변의 사람들도 무슨 말을 안 할 수는 없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남자가 좀 대범하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무슨 말만 하면 저게 나한테 왜 그러나 싶어서 그거 가지고 꽁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이쁘지 않으니 내가 또 말을 이쁘게 하지 않고 그럼 그 사람은 안 그래도 미운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같이 주고받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셔. 그걸 흘려버려야 되는데 흘려버릴지를 못하니까. 그건 뭐 무당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그건 아빠가 해야지. 그건 제 몫인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산다 그래. 네. 자 부모복도 없어. 받은 것도 없어. 주변에 인복도 없어. 근데 베푸는 성격도 안 돼. 맡은 일은 잘한다 그러셔. 주어진 일은 잘하지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고는 못한다 그러셔. 되게 뭐라고 하지?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고 아빠는 생각 안 할 거야. 대중님은. 네. 내가 왜 이기적이야? 개인적이야. 되게 나만 누구한테 피해 안 주면 돼. 누가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나도 피해 안 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남들이 봤을 땐 이기적이야. 남한테 맞는 것도 싫어하고요. 응.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점점 혼자 고립이야. 성격 안 바꾸면 힘들어 살기가. 이러고 어째 사노 그래 우리 할머니가. 딱 여자야 성격이. 제 나름대로 성격 바뀌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쉬우면 다 바꾸고 살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네. 그죠? 근데 아빠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냥 내 나름대로의 노력이야. 근데 사회생활을 하고 어딘가에 약간은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약간은 밑은 아니라 그래. 일하고 있는 그게 네. 직급이 약간 중간 정도에 껴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밑에 사람도 있는데 위에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한다. 근데 밑에 사람들을 부리지를 못해. 다도 끓일 땐 다도 끓이고 끌고 갈 땐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그게 없어. 아빠는 좀 독선적인 여자라 있습니다. 강압적인. 근데 일 특성상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힘이 들어가지고 그 핑계야 맨날. 일의 특성상 그러면 나가서는 안 그래야지. 나가서 사람을 만나. 일이 끝났을 땐 안 그래야 되는데 일이 끝나서도 아빠는 그게 몸에 배서 그렇게밖에 안 해. 사람들한테도 집에 가서도 그랬다. 그러니 누구도 못 붙어 있는다. 자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금까지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거야? 누구 사고 싶으면 안 쳐. 응? 그렇게 사기 싫죠. 그럼 바꿔야지. 알고 있는데 못하면 그게 더 나쁜 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이거 살아온 보다 이렇게 바뀌려고 해서 나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그걸 기본적인 건 안 바꾸고 그 내 틀은 절대 깨지 않는 스타일이야. 아빠는
주변에 있는 작은 것만 바꿔. 근데 나는 바꿨다고 생각을 해. 왜? 내가 주변의 걸 바꿨으니까. 근데 그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독선은 절대 안 바뀐다. 독선의 고집에 아주 아집이 끝내준다. 아니야? 그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걸 바꾸려고 했는데도 내 나름대로 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똑같네요. 조금 유하게 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확 질러는 게 있어. 그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나만 아질 못해요. 자, 내년엔 삼재야. 이제 아홉 수에 삼재까지 들었어. 아빠 하는 일이 뭐가 험하다. 그죠? 조심하세요. 사고 조심하시고 우리 집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든 아홉 수 풀고 삼재 풀고 살아가라 그래. 그러지 않으면 안 그래도 외롭고 힘든데 더 고립이야. 주변에 사람 다 떨어져 먹는다. 사람이 없어요. 일적인 부분 외에는 일적인 부분도 그 사람들이 있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하고 있는 거지. 정말 대주님이 좋아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마음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쳐도 아이고 끝이야. 왜 그러고 살아? 그리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나이 들면 더 외롭고 힘든데 주변에 사람을 아빠 스스로가 다쳐내. 근데 저는 제가 그분들을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혼자 독선이라고. 근데 이번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 안고 내 마음을 베풀었는데 왜 이 사람들 이렇게 하지? 그의 과식으로 그것도 상대했다는 과식으로 보였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제가 과식은 아니야. 네. 그냥 저 사람이 그냥 그렇게 잘해놓고 아빠는 잘해주다가 한번 뱉는 그 말 한마디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 뱉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잃어. 열 번 잘해주고 한 번 못하면 사람들이 한 번 못한 것만 기억한다? 그렇죠. 잘하면서 참 이해를 안 하겠지. 그러다 보니 내가 해준 거는 공도 없어. 그래요. 부모의 공도 없듯이 아빠는 사람의 주변에 복이 없어. 그런다고 아빠가 조상을 대우하고 산 것도 아니야. 누구도 대우하고 살지를 않아.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 뭘 그렇게 받기만을 바래니. 가끔은 왜 우리 조상은 뭐하나 왜 바래. 바래죠? 내가 아, 조상님한테 해준 건 뭐 있는데. 제사법도 안 차려주면서 뭘 바래니 그러셔. 뭘 해주고 해돌락해라이칸다. 틀려? 아버지? 맞죠. 대우를 하시고 사셔. 그러고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좀 도와주세요. 조상님을 찾으셔. 내가 아무리 받은 게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는 없어. 그렇죠. 알고 계신데 왜 안 하셔. 아까부터 아빠는 알고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쁘다 그랬는데. 저는 했다고 생각 드는데 조상님한테 뭐 했는데. 조상님들한테는 못했죠. 근데 조상님한테도 못했는데 인덕이 내려올 리가 있어 아빠? 내가 한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다 물어봐봐. 다 자기는 한다고 해. 내가 누구한테 나쁘게 하려고 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그게. 근데 그걸 화가 많아. 욱하는 게 너무 심해. 그죠? 한 번씩 왜 이 욱이 있잖아. 되게 심해. 그냥 좋게 얘기하고 넘어갈 것도 막 되게 말투가 안 좋아.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빠는 살면서 내가 조상 대우도 좀 해서 내 조상님이라도 나를 도와주십사. 도와주면서 바래고 살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베풀고 사셔.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이 아니야. 그리고 한번 욱 올라오면 좀 내리셔. 내 주위 사람들 참 베푼다라고 그건 제 나만의 착각이 있었네요. 네.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덕이 없어요 아빠. 베푼 공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서 100%도 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내 조상님이라도 도와달라고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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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셔. 내가 내 혼자 잘났다 하고는 못 살아. 맞아요. 근데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이건 내가 잘해. 이건 나만 해야 돼. 이건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그런 생각이 너무 많잖아.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얘 얘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 상대방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저한테서도 그게 나 당연히 밖으로 보이죠. 안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안 보이지 않아. 그리고 얼굴에 티가 나시는 분이시잖아. 좋고 싫고가 얼굴에 너무 분명해. 자, 앞으로 남은 살 날도 많습니다. 살 날이 많은데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살아오지 않으시려면 그나마 조상님 대우하시고 사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사세요. 꽉 막혀 있는데 괘씸하다 그러시고 계시는데 뭘 어떻게 할 건데? 왜 내 부모도 몰라라 하고 살지 아빠는? 그건 제 핑계겠죠. 제 핑계인데 제가 저희가 오행제인데 저 혼자만 이혼했거든요. 이게 정말 핑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골을 등한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1년, 2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연락을 형제들하고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또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편해졌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단계가 와버린 것 같아요. 내 부모를 몰라라 하고 산대요. 근데 내 부모를 몰라라 하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뭘 바라세요? 정신 차리지 아빠. 사는 게 장난인가 아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막 장난처럼 살아. 대충 그냥. 응? 그죠? 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리고 내 부모 먼저 대접하시고. 근데 그런 방법을 뭘 대접 아니 모신다는 게 내 부모님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안부라도 전하고 살아야지. 내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살면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한다고. 부모님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산소도 안 가잖아. 네. 그때부터 나는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이제 나는 고한가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고립이라고 혼자서 내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사시는 분이 아빠야. 그때부터 점점 이렇게 조금씩 뭐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게 나는 형제는 형제고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게 나는 나 혼자 고한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아빠는 아빠만의 생각을 갖고 살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틀을 안 깬다 그랬죠. 네. 딱 그 안에서만 움직여요. 생각도. 산소도 돌보고 내가 부모님 위해서 정말 죄라도 지내드리고 모시고 그게 모시는 거고 돌보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죽은데 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사 때라도 가든지 아니면 산소라도 돌보면 되지. 뭘 하셨어 아빠가 부모님을 위해서. 20년 넘게 딱 한 번 괘씸하다 그러시지.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놔두고 눈을 어떻게 감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니 그러셔 엄마가. 엄마가 되게 이뻐라 했대. 네, 막내니까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응.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 와서 만지면 아파. 근데 괘씸해서 돌보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내 새끼 안타까워. 불쌍하고 안쓰러워. 저렇게 혼자 저러고 살고 있는 것도 안쓰럽고. 자, 아빠는 내년 아홉수 삼재는 꼭 풀고 살아. 어디 가서든지 간에. 우리 집 아니어도 돼. 어디 가서든 풀고 살고 많이 빌고 사세요. 내 마음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고 내가 내 성격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든 살 수 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저 유튜브를 보고 네. 한 3년 전에 한번 봤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존충을 어떻게 해? 네. 예.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냥 뭐랄까 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 다음 얘기나 무슨 말씀이 나오겠다는 거 어느 정도 대충 내가 답답해서 갔는데 내가 그걸 대충 그냥 짐작을 하니까 이걸 내가 과연 이걸 본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그때 판단도 안 쓰고 그리고 그 지금도 예상이 되셨어? 아니요. 지금은 내가 좀 새로운 게 많이 좀 내가 좀 느껴요. 그래갖고 그때 그분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내가 그분한테 거짓말 안 하는데 그냥 그분이 그때 구슬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처음 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500 들어 구슬 한번 했었어요. 무슨 거 됐는데? 거기 뭐죠? 그니까 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제수구시면 제수구, 뭐 천도제면 천도제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없지?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루 딱 밤에 하루 딱 지나고 뭐 형제들 뭐 풀어주고 부모님 풀어주고 그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루 했는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좀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그냥 계속 그냥 한 1년 정도는 그 초 하루 날 그걸 한 1년 정도 모셨어요. 근데 그럼 뭐해? 모시면 뭐하냐고. 감은 뭐해?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내 마음에 진심이 없는데 내가 나를 못 빌었는데 안 그래요? 가서 그냥 오래니까 가는 거고 네. 좋은 건 같다 싶어서 간 거지 네. 내 마음이 동해서 아 내가 정말 빌어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빌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 해주셨구나 그 마음이 없었잖아. 가야 되나? 초 하루 날 내가 그걸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한 1년 정도 다니다 내가 안 갔거든요. 구슬했으면 무슨 구슬했는지 내가 알고는 있어야지. 아 근데 무슨 몰라도 되고 지나간 일이고 네. 그랬으면 잘 살았어요. 근데 아빠가 믿음이 없었잖아. 중요한 건 어느 집에 가든 그 선생님이 잘못했다 틀렸다가 아니라 아빠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야. 처음부터 그죠? 내가 어디 가서 정말 집에서 물 한 동이를 떠놓고 빌어도 내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성부를 보는 거지. 맞잖아. 그래서 뭐 마음이 안 동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빠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좀 더 삶이 나아지겠다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싶으면 풀고 엄마 아빠도 대우해드리고 가시면 좋은 거고 저는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지 뭐 여기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는 풀어드려야 되고 아빠의 아홉수와 삼재는 풀고 가야 앞으로 남은 인생에 60대는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그때 부모님을 풀어드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부모님 싫어서 뭐라고 말씀 들으셨어요? 그럼 그 집 거고 나는 모르겠어. 그 집에서 한 거는 나는 모르겠고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나오셔. 그래서 앞으로 사는 거에 좀 더 지금처럼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낫게 살고 싶으시면 아빠가 선택을 해서 가셔. 그리고 내 마음 내려놔야 돼. 내 고집과 아직과 독선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이만큼 내려놓는 건 아니야.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 완전히 다 내려놔셔야지. 그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기준이 내가 얻는 거 캐치를 못하니까. 근데 내가 따라다니면서 캐치를 해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많이 빌어서 내 조상님이라도 도와주셔서 아닌 건 안 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그게 답이라는 게 있으면 참 쉽게 어떻게 하는데 답이 사는 거에 답이 어딨어. 그러니까 자신만의 알고 그 옆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그 느낀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만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한데 자 아, 상대방 입장 바꿔서 아빠가 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을 아빠가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봐. 항상 내 기분 문제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픈 것을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있었겠구나.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적이에요. 딱 내 생각 안에서 나도 피해 안 줄게 너도 넘어오지 마요. 뭐 오래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안고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여태까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네. 나는 안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베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네. 착각이지. 아무리 착각으로 착각 속에서 여태까지 살았단 소리네. 집에 옛날에 살면서도 그랬잖아 와이프한테도. 그렇죠. 난 잘했다야. 내가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도. 내 방법이 맞고. 독선적인 분이세요. 정신 차리고 사시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장난 안 하니 일한다.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 말을 듣고도 내가 소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해준 게 더 많은데 근데 내가 다 해줬다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안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니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해. 그러면서 맨날 남 탓만 하지. 나는 안 그랬는데 남이 그랬어.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이랬어. 남 탓만 하고 살잖아. 곧 60이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살아온 세월 이때까지 돌아보고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으면 바꿔야지. 평생 남 탓만 하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스스로가 못 오게 했지 사람들을 다 쳐서. 다가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내 옆에 있던 사람들 내가 필요를 했기 때문에 나를 손잡고 가는 거고 진짜 그 사람들 내가 좋아서 손잡고 간 게 아니었네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진짜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없지? 내가 그 사람들 이기주의적인가, 이기주의자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잘 해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혼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 그래도 조상님의 덕이라도 빌려서 엄마 아버지의 힘이라도 빌려서 나 좀 도와주십사는 빌고 살아야지. 원망만 하고 살 게 아니고. 그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참 제가 집안에 지금 뭐 집을 하나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괜찮겠습니까? 아파트 하나 살려고 사요. 괜찮아요. 사시는데 네. 하기 전에 조금은 사셔도 좋은데 네. 조금은 풀고는 들어가셔 그 집에. 뭐가 조금 막힌 게 보이니까 그건 나중에 끄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세요. 아 이게 계약만? 계약만 안 했고 거기서 그분이 계속 다시 한 2년은 그것도 하신다니까. 아빠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는 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집에 들어갈 때. 근데 그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 그렇게 많은 지방은 아닌데? 네, 안성. 네.
궁금한 거 없으시죠? 나 좀 한 가지 더. 아까 그 풀어야 된다는 거에 게 끄고 얘기할게요. 네. 사장님!